하시는 거 보니까 끝났는가 봐요. 관계자분이 없어진 것 같은데 됐어? 자, 지금 여기 부산 국제 영화제 영화의 전당인데 지금 차는 다 들어갔고요. 마지막 차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영화 배우들이 탄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차가 직진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영화 배우들, 영화 감독들 차가 직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가지고 차가 여기서 정차를 합니다. 정차를 하면 영화 배우들이 여기서 내려요. 내려 가지고 자, 이렇게 요 레드 카펫으로 한 바퀴 이렇게 쫙 손을 흔들면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기자들이 양옆으로 지금 다 있고요. 예, 제가 마치 영화 배우 된 것처럼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예, 지금 상황은 뭐 다 끝났기 때문에 비프 2023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다시 여기 안으로 이제 영화 배우들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안에 행사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가 지금 광장입니다. 행사. 예, 많은 기자분들이 지금 오셔 가지고, 그리고 특히 오늘 올해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은 그 지금 뭐 집행위원장, 뭐 운영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없고 다 잘리 나가고 지금 뭐 송강호 영화 배우가 지금 대신 그 집행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대신 그렇게 대리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네시스에서 아마 후원을 했는가 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오늘 행사 졸렬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들도 그렇게 예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온 게 아닙니다. 아주 졸렬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를 그 정치색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죽이려고, 예, 죽어야 되죠. 이런 거는 깨놓고 이야기하면 뭐 이런 대접받을 바싸 뭐하러 합니까?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나는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하는데 짜증나잖아요. 부산시민으로서 이런 국제영화제 이런 게 뭐 저 뭡니까, 그 하나의 정치 노름으로 이게 좌지우지 돼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요 일찍 오시면 성차순으로 내년에 요 국제영화제 내년에도 이거를 올라가서 보실 분들은 일찍 오셔가지고 요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요 위에 단상으로 그러면 무료로 올라가셔가지고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지금 행사는 지금 요 너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예, 개파입니다.